위기란 무엇인가? 20세기 혁명가이자 사상가인 안토니오 그람시는 옛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이 아직 탄생하지 않은 상태를 위기로 정의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있지만 그 열망을 담아낼 새 것이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어떻게 지역을 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곧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릴 것인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독립선언 오늘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16개 지역 MBC가 공동으로 기획한 토론회 프로그램 지역독립선언. 오늘 토론회를 포함해서 총 4번의 토론회와 다큐멘터리를 포함해서 총 5번에 걸쳐서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토론인데요. 오늘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걸음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화의 상징도시인 바로 이곳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작하게 된 것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이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을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자 순천대학교 교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방자치 관련 시민운동을 활발히 펼쳐오신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헌법을 통한 민주화와 지방자치에 대해서 강연 활동과 저서를 쓰고 계신 이구근 한동대학교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작가이자 사회학자이십니다. 오찬호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참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합계 출산율이 1.05명이라고 하죠. 이게 뭐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 이미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소멸 위험에 처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두렵게 다가오는데 우리나라 지자체가 총 226곳인데 그 가운데 3분의 1 이상입니다. 85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태를 이대로 방치를 한다면 이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굉장히 악화시켜서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복합적인 정책 대안이 아주 절실한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사라지는 지방, 다시 살릴 길은 없을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토론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이렇게까지 지역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 그리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흘렀다고 하는데 왜 그동안 지방자치가 뿌리내리지 못했는가 그 이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아무래도 지방자치 위기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계실 분 같습니다. 우리 정순관 자치분권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방의 위기 지금 뭐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이미 사회에서는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고 그 회자된 사회 문제가 이미 정책 의제로 포착이 돼서 정부에서 다각도로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책을 짜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지방 소멸의 위기가 와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골에 고향을 두고 있는데 시골에 가면 마을회관에 모이신 어르신들이 70대 후반이 청년회장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중반에 거의 3-4% 됐던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금은 50%를 넘는 그런 상당히 심각한 특정 지역의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 집권화된 근본적인 구조에서 그 문제를 보셨는데 다른 분들 어떠실까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초저출산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들도 낳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국가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에 사는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빨리 이 지방을 벗어나서 서울 수도권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열패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표현이 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등 국민이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젊은이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대도시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인 가구가 40%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미 굉장히 많아지고 그 1인 가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송이나 어떤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대도시에서도 역시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지금 지역도 행복하지 않고 대도시도 행복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지방의 소멸은 국가의 실패를 좀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지방이 소멸하면 서울을 비롯해서 대도시도 소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 공급이 안 되고 자꾸 노령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지방의 소멸은 국가의 소멸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것은 결국 인구 문제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출산율이 지금 0%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대통령께서 국가 비상사태, 국가 소멸이라는 지방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될 그런 지경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이겁니다. 각 지방에서 뭐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을 하려 했더니 전부 다 중앙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시킨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킨 대로 했더니 소득은 낮아지고 지방에 대한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국가 비상상태를 선언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다 이렇게 보셨고 지방 분권과 행복 수치가 연계되어 있다 이 말씀을 좀 흥미롭게 들립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수준인지를 우리가 좀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과 강원의 어떤 이제 모성 사망률, 여성이 출산을 하다가 사망이 이룰 수 있는 확률이 강원도가 서울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뭐 출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무슨 예를 서울 같으면 좀 큰 병원 가면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큰 병원 가다가 다 이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의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지방의 힘을 길러서 뭔가 변화를 모색하자라고 이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실제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열패감, 굉장한 자존감의 저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서울도 지자체이고 지방의 개념이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 녹화라는 것은
서울스럽지 못한, 서울에 들어가지 못한, 굉장히 뭔가 결핍된 이런 어떤 존재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기 때문에 내 지역을 뭔가 개선하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뭐 강원도 가면 무슨 뭐 감자가 맛있습니다, 공기가 좋습니다 그런 광고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얼마나 이제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까지 퍼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통 이제 지방에 강연을 가보면 이 지방 친구들이 이제 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서울의 중고등학생들은 내가 이제 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차별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내 외모 때문에 차별받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하소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지방에 가보면 내 고장, 내 고향,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어떤 지역 출신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딘가에서 차별받을 것 같다라는 응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올해 새로운 지방자치와 지방 지역 분권에 대한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기대를 좀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거 다시 후퇴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요즘 보이고 계신 분도 계신데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살펴보면 지방 분권에 대한 부분도 많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자, 왜 지방분권 이 토론과 논의를 지금 해야 하는 것인가? 왜 지금인가? 이 토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왜 지금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도 많이 늦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축구로 말하면 지금 후반전 다 끝나고 인저리 타임이다 지금. 지금이라도 골을 넣어서 승패를 어떻게 좀 바꿔가지고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3월 26일 날 이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했는데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중점은 결국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한번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표결 불성립으로 이것이 이제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그것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고 하는 그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지금 이 인저리 타임에라도 골을 넣어야 한다. 그래야지 뭔가 계기를 만들어서 나라 골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한시바삐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헌법 개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전 세계 지방분권을 하는 나라 중에 이런 식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 지방정부는 또 주민들은 중앙정부가 국회가 법률로 만든 거기에서 시키지 않은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시킨 것만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독자적인 정책결정기관이 아니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이 시키는 대로 하는 하청기관으로 묶어놓으라는 겁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부 그건 뭐냐면 지방 문제는 지방이 주도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책임을 진다 이거거든요. 그런 수준의 개헌안을 이제 마련해서 대한민국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바꿔 나가는 그런 획기적인 원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올 때 제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면 굉장히 이제 어떤 이제 지방이 엄마 품을 좀 벗어나서 이제 좀 스스로 좀 커라 약간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이게 사실상 굉장히 보면 너희들 자꾸 중앙에 떼쓰지 말고 너희들끼리 좀 뭘 알아서 해봐라.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결국은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엄마의 눈치를 봐야 되고 네. 내가 뭘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따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역사가 굉장히 깊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뭔가 이제 지방이 조금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 말만 하니까 맨날 천편일률적인 축제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여기는 뭐 사과의 고장이다 뭐 그러는데 사과 때문에 이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방 지역 축제를 가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지역이 변할 수 없는데 실제로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올 때 자꾸 지방에게 야, 너희들 언제까지나 중앙에 돈 달라 할 거야. 좀 스스로 좀 알아서 커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이미 지방에서는 뭔가 이게 내가 이제 자녀가 독립하는 어떤 그런 좀 수직적인 관계로 이 문제를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국가 경쟁력 세계 1위, 1인당 국민소득 8만 달러, 그리고 빈곤율은 영국, 독일, 미국 절반인 7.6%. 자, 듣기만 해도 참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과연 어떻게 불과 150년 만에 이렇게 세계 최고 번영을 이루게 되었을지 스위스가 진짜 잘 사는 이유, 이 경쟁력이 지방 분권에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위스 중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글라루스입니다. 인구 4만 명의 3개의 자치시를 가진 글라루스는 스위스의 26개 칸톤들 중 하나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지방분권 국가로 꼽히는 스위스. 특히 이곳 글라루스엔 칸톤만의 자치권을 표현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3개의 자치시 중 주도인 글라루스시에 위치한 칸톤 의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역단체인 도청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겠네요. Also herzlich willkommen da im Glarner Rathaus. Ich möchte Ihnen zunächst mal das Parlamentszimmer zeigen. Folgen Sie mir nach. Es ist gleich da. 스위스의 모든 칸톤들은 국가 정부와 별개로 독립된 의회와 법원을 갖고 있습니다. 칸톤이 독자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입법을 하는데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여기엔 재정 자치와 조세권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칸톤의 자치 권한은 스위스 연방 헌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글라루스도 독자적인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죠. 그런데 이곳엔 주민 자치권을 표현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투표 방식이 있습니다. Das ist mein persönlicher Stimmrechtsausweis. Das ist die Berechtigung, dass ich an der Landsgemeinde stimmen kann. Hier sind alle Daten, meine Daten, und hier ist dann die Traktandenliste von der Landsgemeinde ist hinten drauf. Und das bekommt jeder Bürger jedes Jahr neu. 그렇습니다. 이 용지는 1년에 한 번 글라루스에서 열리는 대대적인 주민총회, 란츠게마인드에 쓰이는 주민투표권입니다. 여기엔 총회가 열리는 날짜와 그에 상정되는 안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요. 올해 안건은 새 임기의 주지사를 뽑는 선거가 있었고요. 사법부의 판사와 검사도 주민들의 의사결정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일, 거기다 세율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것까지 칸톤 정부가 하는 주요 정책들이 바로 이 란츠게마인드를 통해 결정되는 겁니다. 란츠게마인드는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가장 오래되고도 단순한 투표 방식입니다. 1231년 칸톤 우리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1387년부터 스위스의 대부분의 칸톤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다 1848년 스위스 연방국가가 탄생하고 란츠게마인드는 8개의 칸톤에서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인구 증가와 효율성 등의 이유로 지금 대부분 사라지고 글라루스와 아펜젤 이너로든 현재 두 곳의 칸톤에만 남아 있습니다. 글라루스 중심에 위치한 총회 광장. 이곳이 매년 란츠게마인드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Also, wir sind hier auf dem Landsgemeindeplatz hier. Und das ist natürlich leer und das hat ein großes Oval aus Holz, wo die Stimmbürger stehen und in der Mitte hat es Sitzplätze. Und die Landsgemeinde beginnt mit dem feierlichen Einzug. Der kommt von vorne dort, dann marschieren die Behörden ein mit den Ehrengästen und nehmen Platz. Und dann beginnt die Landsgemeinde mit einer Eröffnungsrede des Landammannes und dann werden dann die ordentlichen Geschäfte abgewickelt. 글라루스에서 란츠게마인드는 해마다 열리는 정기 행사입니다. 마치 축제처럼 열리죠.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글라루스 주민들은 광장으로 모입니다. 집집마다 배달된 투표권을 가지고 참가하죠. 물론 참가 여부는 자율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주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란츠게마인드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 후 몇몇의 시민들이 연단에 올라 그의 안건을 발표하는데요. 이들은 직접 안건을 만들고 상정한 시민 제안자들입니다. 아니, Volksinitiative. Kann man bei uns auf Bundesebene einreichen einerseits, da braucht man eine gewisse Anzahl Unterschriften von Bürgerinnen und Bürgern. Im Kanton Glarus ist es aber so, dass wir den sogenannten Memorialsantrag kennen. Also da kann ein einziger Bürger oder eine einzige Bürgerin mit einer Unterschrift auf dem Papier eine Volksinitiative im Prinzip einreichen. Und über dieses Anliegen, das der Bürger oder die Bürgerin hat, wird dann an der Landsgemeinde diskutiert. Eine einzelne Person bei uns im Kanton Glarus. Wir haben ein kantonales Steuergesetz, das regelt eigentlich alles. Und dann haben wir aber die Möglichkeit, einerseits auf der Ebene der Gemeinden, der Community, den Steuerfuß festzusetzen und auf der anderen Seite auch an der Landsgemeinde für den Kanton. Zusammen gibt das nachher ein Paket und das ist dann je nach Höhe dann angemessen. Und das ist eigentlich ein großes Privileg, dass die Leute über ihre Steuern hier am Landsgemeindering selbst entscheiden können. Und das erstaunt immer wieder Beobachter von außen, dass so etwas überhaupt möglich ist. 세율은 물론이고요. 란츠게마인드의 안건들은 대부분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의 문제들입니다. 주민들은 이를 직접 제안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거죠. Haben Sie sich an der Landsgemeinde 2018 teilgenommen? Ja, genau. Nehme immer teil. Ja, vor allem wegen der erstens einmal Unterstützung von den Bergbahnen im Hinterland. Man sieht ja, das letzte Traktandum ist immer das Spannende. Da wird immer, man sagt, das letzte Traktandum, auch damit die Leute da bleiben. Und nicht am Anfang, sonst würden die Leute ja gehen und es wäre dann jetzt so spannend. Nein, weil es sehr schönes Wetter war und meine Frau und ich hatten ein anderes Programm vor. Ja, was ich sehr spannend fand, da war ich aber noch relativ jung, war die Gemeindefusion. Als wir von, ich weiß nicht mehr genau wie vielen Gemeinden, auf drei Gemeinden zusammenschlossen. Das war ein sehr wichtiges. 현재 글라루스의 투표연령은 만 16세 이상. 이 또한 지난 2007년에 열린 란츠게마인드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전체 유권자의 약 20%가 해마다 참석하는데요. 광장에 모인 유권자들은 시민 제안자들이 발표한 안건을 주의 깊게 듣고 주민 대표들이 벌이는 찬반 토론을 지켜봅니다. 그 후 투표는 거수로 진행되는데요. 투표권을 직접 들어 찬반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헌데 문제는 이 수를 일일이 셀 수 없단 겁니다. 그저 눈대중으로 파악합니다. Keine Mehrheit für die Vorlage von Regierung und Parlament ersichtlich ist, dann werden diese Vorlagen in der Regel abgelehnt. Die Grundregel ist, man konnte nicht genügend Leute davon überzeugen, von dieser Vorlage. Und eben mit diesem Vorgehen schätzen, plus mit dieser ungeschriebenen Regel, hat man praktisch nie Diskussionen über die Entscheide der Landsgemeinde. 1848년,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탄생할 때부터 스위스는 완벽히 지방자치를 지닌 나라였습니다. 150년이 흐른 지금도 스위스의 각 지역들은 국가가 넘볼 수 없는 독립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죠. 글라루스 칸톤에서는 란츠게마인데라는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세율을 심의하고 지역의 문제와 정치 사안들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합니다. 칸톤이라는 지방자치단위가 독립된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지역이 독자적으로 자치권을 가질 때 진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Föderalismus zu definieren, aus meiner Warte würde ich es so machen, dass die Staatsgewalt die Aufgaben erfüllt, die am nächsten beim Bürger ist. 네,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을 해왔던 자치와는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예, 자치의 놀라운 현장을 여러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마지막 그 주지사의 말이 오래 저기 기억에 남습니다. 국가 권력이 국가의 과제를 국민들 바로 옆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지방분권이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보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본인들이 느끼는 지역의 현안,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심 이슈를 직접 그 발의하고 제안하고 또 시민들이 직접 세금까지 결정하고 아무튼 동네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뭐 국가의 중대사까지 활발하게 스위스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밑에서부터 의견이 위로 올라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직접 민주주의가 이 지방 분권과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이 스위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스위스가 이렇게 잘 사느냐 또는 정치인들에게 물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지방 분권이 잘 돼 있다. 또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가 1년에 뭐 한 10번 내지 한 30번 정도 직접 시행되는 그런 이 두 가지를 스위스 발전의 아주 원동력으로 이렇게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각 지방마다 자기 문제를 결정하니까 다양한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양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 정책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간의 정책 경쟁, 이건 또 세금 경쟁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적은 자원을 투자해서 높은 효율을 끌어낼 것인가. 이것이 그 이 국가 경쟁력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위스가 왜 이렇게 잘 사느냐. 스위스에는 2,3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아래로부터 끊임없는 경쟁을 한다. 경쟁에 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을 해야 되고 아래로부터 이렇게 혁신이 일어나는 나라가 못 살면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이럴 정도로 이 그 국민에 의한 직접 결정, 또 주민에 의한 직접 결정, 또 지방에 의한 자치적인 그 지방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앙과 지방 간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쟁 가능하게끔 능력을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의 판에서는 경쟁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치분권이라는 주제가 자꾸 시대마다 나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좋은 사회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경쟁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닌가 싶고 마지막에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민과 대표 간의 경쟁 체제입니다. 주민들이 대표를 선택하면 일정 기간 동안 주권을 위임하는 형태인데 그 위임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과 대표 간의 경쟁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그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스위스가 1848년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에 국민 직접 발언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스위스가 바로 이 주민자치가 완전히 스위스 전 국가를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된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인 선택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위스의 베른시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이제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2010년도 동계올림픽 유치에 자기가 뛰어들겠다라고. 그 이제 보증금이 10만 불을 내야 돼요. 내놓고 이제 유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밴쿠버가 되었죠. 근데 이제 그 주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금 많이 드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자연을 다 파괴하고 할 수가 없다면서 그것이 취소. 그러니까 유치 경쟁에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 10만 불을 포기하게 되면서. 저는 이 지점을 보면서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지자체가 국제 대회 스포츠 그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정말 이 현실이 정말 비극적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만약에 평창에서 그런 이제 올림픽을 여는데 주민들이 이건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도대체 국가에 무슨 망신을 주려고 너희들 주제에 올림픽이나 제대로 열 생각이나 하지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네, 그렇게 예.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 야 이게 어떤 사회에서는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안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올림픽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고 안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에 살면서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내가 그 일상을 살면서 정말 내가 민주 시민으로서 뭐 생동감 있게 살아간다고 해야 될까? 그것을 일상적으로 느끼게 되니까 또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스위스가 보여주는 것은 민주주의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아주 그 단순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그 스위스가 어떻게 왜 성공했느냐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위스인들이 저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 것을 좀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 관점에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그 2016년, 17년을 거치면서 촛불 혁명이라고도 부르는 촛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헌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촛불을 들고 나아가가지고 결국 정상적인 헌법 절차를 거쳐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가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리고 나서 불과 두 달 만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르는 이 과정을 거쳤거든요. 우리 국민 국가 단위에서 보면 사실은 스위스의 지방분권을 그 칭송받는 것처럼 우리 그 헌정에서 촛불 집회 같은 형태의 대중민주주의가 다른 나라로부터 칭송받는 측면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제도를 바꾸어서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 정치 방식을 가까운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능히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서서 우리 이기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이 자치체들 사이의 경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라도 순천에서 이걸 잘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방 그걸 보고 좋은 것을 가져와서 따라서 하거든요. 저는 이건 제도의 문제다. 어떻게 하면 스위스인들이 하는 거를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왜 우리가 왜 못하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관점인데요. 예. 이게 스위스에서도 항상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외국에서도 연구하는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이거 다른 나라에 수입할 수 있을까? 제일 많이 제기하는 문제가 스위스나 독일 같은 데는 지방분권 전통이 많기 때문에 거기선 가능하지만 우리는 지방분권 전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도입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를 언제 해봤냐? 그럼 민주주의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언제 자동차를 타보고 언제 뭐 BTIT 뭐 이런 거 해봤냐? 그럼 뭐 우리는 그런 것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가 BT나 IT 컴퓨터와 같이 어떤 사회를 경영하는 어떤 발명품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면 도입을 해서 시행하다 보면 거기에 문화도 형성되고 또 의식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어디서 잘 되는 제도, 우리 학습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 잘 되는 거 보고 가만 못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입을 해서 우리 걸 만들어 나가는 이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래 봅니다. 네, 그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지만 스위스의 지자체 경우에는 행정 입법 그 외에도 조세권까지 갖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국훈 교수님께서 네. 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입법권이 국가 단위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생각이다. 예, 어떤 취지에서 그 말씀하셨습니까? 네. 자꾸 헌법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1948년도 헌법 만든 이래 중앙 행정부의 장관이 만드는 행정명령에 그 각 지역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가 만든 조례가 모순이 되면 조례가 무효가 되는 이런 체제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이 로컬 난리지에 기반해가지고 민주적으로 대표를 선출해서 정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중앙에 있는 장관 한 사람의 생각과 반대가 되면 무효가 되는 체제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는 자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스위스를 조금 뭐 스위스가 100이면
열이나 열다섯이라도 따라가려고 해도 아예 출발 자체가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빨리 좀 바꿔야 된다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방자치의 모범 국가로 저희가 스위스의 그 현황을 지금 뭐 지켜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 지방자치를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다른 지방자치 선진국들의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어느 부분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가 지난 70년 해온 것처럼 먼저 중앙을 강력하게 만드는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었고요. 그중에 제일 선두에 섰던 나라는 단연 프랑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는 절대주의 왕정을 했던 나라이고요.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이제 말을 루이 14세가 했다고 하는데 왕 한 사람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식의 나라도 이끌었던 나라입니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 드골 대통령부터 이렇게 해서는 프랑스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국민투표도 몇 번 뭐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뒤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드디어 약 한 40년 정도의 논의가 축적이 되어서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헌법 이번에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 이렇게 이제 넣었는데 아예 프랑스 헌법은 프랑스는 지방분권 국가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것은 프랑스가 그 이전에 약 250년 뭐 이제 왕정시대까지 합하면 한 400년 동안 해왔던 절대적인 중앙집권주의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어떤 국가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헌정사의 물줄기를 바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우리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저리 타임에 왔으니까 빨리 헌정사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이걸 다른 나라 사례를 몇 가지 좀 들면요. 예. 그 유럽에서 저기 그 유럽 지방자치 헌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의 지방분권을 안 하면 EU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지금 그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 정도 수준의 지방분권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왜? 자치분권을 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은 결국 권력을 나누어 가지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자유가 확장된다라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아이디어에 충실하게끔 역사와 환경과 그 제도 설계를 하는데 끊임없이 주민들이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그 아이디어에 맞게끔 제도를 선택하는 그 과정들이 자치분권이 잘 성공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또 권력을 분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나라들이 장기적으로 강국이 된다라는 것도 역사가 우리한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중앙과 지방 자체가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은 다 안다 이게요. 그러면 그 민주주의 아이디어에 그게 맞느냐? 그 질문을 하면 맞지 않다라는 것도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보자. 그런 제도를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지방자치의 성공 사례가 꽤 보고가 많이 되는데 후쿠 의원이 이제 일본의 북유럽이라고 불리는데 경치가 좋아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소득이 높고 근데 맞벌이 비율이 높고, 그러니까 성평등한 지점까지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서점 보급률까지도 굉장히 일본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고, 공부도 잘하고 행복한 이제 그런 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왜 여기에 주목을 하냐면, 일단 이제 인구도 적고, 두 번째는 그 원래 이제 안경을 주로 만드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중국산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그것이 꺾이게 되는 한번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러한 어떤 물줄기가 있을 때는 굉장히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미 그때부터 어떤 변화를 추구를 했는데 그 슬로건이 뭐냐면 이제 평등이라는 것을 추구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뭐 이렇게 경쟁력을 키워서 뭐 누구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를 조금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만 나중에 살아남는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추구한 것이 뭐냐면 교육인데 이제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지역을 육성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로 가라라고 공부를 하지만 그러니까 의외로 그 지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지역에 대학을 가고 그 대학을 나와서 그 지역의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다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어떤 구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에서도 이제 그 뭐 아베 총리가 가가지고 막 이제 탐방도 하고 했을 정도로 그런 어떤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어떤 유럽형 어떤 그 분권 제도가 다 존재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지역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방식은 굉장히 다채롭게 존재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례를 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이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지방과 주민의 손발은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가락 하나 정도 지금 풀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손가락 하나라도 풀어놓으니까 그동안에 중앙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던 것들을 지방이 해내는 그런 사례들이 수없이 축적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선. 이건 뭐 정말 중앙정부가 한국 관광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를 한 지방에서 나서서 성공하니까 딴 지방에서 다 도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가 도입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라든가 그다음에 뭐 도심의 하천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CCTV 설치까지도 거의 지방정부가 나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제 팔다리를 풀어주면 우리의 지방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사실 저희가 이 첫 번째 토론을 하고 있는 이곳이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여기는 이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화 상징 도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새로운 실험 또 도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행정수도 도시 가치를 기반으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하고 싶어도 현장에서 느껴지는 벽은 여전히 높다고 이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종특별자치시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 행정수도, 또 공무원도시, 젊은 도시 뭐 여러 가지가 연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도지사들이 가끔 모이는데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도지사들한테 세종특별자치시 하면은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세종시는 특별히 작은 도시. 뭐 맞죠. 이제 인구가 겨우 30만 넘어선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세종시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를 가장 잘하는 도시 이렇게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특별자치시 하면은 뭐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다른 시도와는 다른 도시군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를 직접 하면서 보면은 우리 세종시가 뭐 그렇게 특별한 자치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종시를 처음 만들 때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제주도는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 조문이 모두 481개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종시의 경우에는 그때 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급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 설치법은 30개 조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보다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특별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또 실제로는 그렇게 특별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한계점이 뭐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일하는 것을 보면은 대체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한 40% 정도 되고 지방정부,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한 6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재정은 국세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한 80% 정도 되고 지방세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데 있어서 한 60% 일을 하는데 재정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40%는 국가로부터 받아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면에서도 분권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릴 수가 있고요. 분권 문제 이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지방정부에서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또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정작 시민들은 그 과정에서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 참여가 일상화되는 그런 도시, 그런 행정을 해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런 위원회들이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한 다음에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집행하는 그런 방식의 행정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어떤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 그래서 정책 결정 전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시민주권특별자치시가 추구하는 제일 첫 번째 일입니다. 또 하나의 일은 지금 직접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상당히 많은 일들은 주민들께 의사결정 자체를 맡겨도 괜찮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뭐 소규모 지역 수건사업 같은 것들 또 주민자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을 단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일일이 시장이나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뭐 관여하는 방식으로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그 마을에 국한된 일들을 하는 예산들은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마을에서 직접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만드는 뭐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작년도에 저희가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를 직접 읍면동단위에 주어서 직접 결정해서 어디에 쓸 것인지를 결정해서 한번 집행을 해봐라 했는데 실제로 아주 요긴하게 꼭 필요한데 또 쓰이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금년에는 우리 주민세에다가 주민세 상당하는 만큼의 예산을 더 얹어서 그 지역사회 마을 단위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마을 민주주의를 직접 실행해 보고자 합니다. 과감하게 읍면 동장 중에서 일부를 개방형으로 해서 시민들 중에서도 제가 읍면 동장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무원들과 경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것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조직, 인사, 입법, 또 계획, 재정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마을 민주주의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하는 뭐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우리 자치분권 차원에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해내서 모두 한 47가지 정도 일들을 좀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해서 서울시하고 제주도 그리고 우리 세종시를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곳으로 지금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뜻이 아주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일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때 이 일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이 참여를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좀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도 제정하고 뭐 여러 가지 기구도 좀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소위 이 시민주권회의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시정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놓을 생각이고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는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아직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한 일이다 싶은 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뭐 똑똑세종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도 좀 운영을 해오고 있고 비교적 많은 아이디어들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의 뜻을 그 시민들의 뜻을 직접적으로 묻는 뭐 그런 일들도 좀 추진해오고 있는데 여태까지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설을 만드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정할 것이라든지 그 지역 내에서 관련되는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무궁화 정원을 어디에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고 뭐 어떤 꽃을 어떤 식으로 심을 것인지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는데 이런 일들을 시민들에게 직접 좀 물어봐서 결정하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그런 일들을 추진해 왔는데 대체로는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이 투자해서 특별히 만든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이 투자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 시나 우리 시민들은 늘 우리 이 도시를 위해서 투자해 준 대한민국 그리고 다른 지역 지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보답을 해야 될 텐데 보답하는 길은 첫째는 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 하나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또 지방화의 모범도시로 만들어감으로써 이 도시를 건설한 목적을 전국적으로 전파하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여러 가지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이 모범 사례가 전국적으로 전파한다면 그 역시 우리 시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다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덧 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지방자치를 한번 살펴보자면 여전히 법률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어떤 포괄적인 제약을 받고 있어서 성장과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비단 세종시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제도상의 문제점, 이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고 갈 텐데요. 먼저 오찬호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게 뭐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적 개념의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것은 1952년도부터인데 그것이 이제 5.16 쿠데타 이후에 중단이 되죠. 그래서 당연히 이건 중앙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단이 되었고 당시에 이제 뭐 지금 국가가 혼란스러우니
통일 이후에 다시 선거를 한다 뭐 그런 말들도까지도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80년대 말에 당시 이제 김대중 야당 정치인이죠. 뭐 단식 투쟁도 하고 해서 이제 91년도에 이제 지방자치제가 부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단체장까지 뽑는 지금의 형태의 지자체 선거는 9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짧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중간에 공백기가 없었으면 좀 연속성이 있을 것인데 공백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방 정치는 나랑 상관없다. 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인식이 여전히 선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제가 믿지만 제가 여기 오면서 제가 저번 선거 때 우리 구청장과 구의원을 내가 누가 뽑았지? 이름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럼 제가 그때 누구한테 투표를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기준이 뭐냐면 그 중앙에 어떤 패러다임에 내가 힘을 실어주겠다. 내가 이미 어떤 지방자치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그 역량을 되게 부속품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사실상. 네. 그 정도로 이제 여전히 존재는 하고 변화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독이라고 하기에도 아직은 조금 이해가 많이 낮은 편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들은 다 기억하세요? 모르죠. 저 모르는데. 네, 그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글쎄요. 그 나름의 곡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 박사님께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48년도에 제헌헌법을 만들 때 그 안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 조문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조문을 두었어요. 저는 그것을 이제 최소 지방자치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때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건설을 하기 위해서 또 경제 발전도 하고 또 당시에는 이념 갈등이 있고 곧 전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 생각에는 민주화를 하고 87년 헌법을 만들면서 그때 대통령 직선제를 내세워서 그걸 중심으로 민주화를 하다 보니까 민주화를 추진하는 세력이 이 지방자치야말로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는 생각을 제도적으로는 조금 놓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1987년도에 이 부활된 지방자치의 근거 조문, 현재의 헌법 조문이죠. 이것은 제헌헌법 조문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조문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조문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그걸 안 했으니까 이걸 부활하기만 하면 지방자치가 당연히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 차례 헌법 개정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최소 지방자치만 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헌법 조문, 70년 묵은 헌법 조문을 손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예. 지금 많이 해보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손발이 묶여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을 잠깐 보면요. 우리나라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지방자치라는 제도가 독재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꾸 표출이 되어 왔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지방자치 제도를 설계해왔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징이 결합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민주적 통제 영역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관심이 지방자치 초점이 맞춰져서 결국은 형식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제도가 형성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으로 가는 진정으로 최종 지향점이 그런 제도 설계가 상당히 미흡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이 지방에 내려다 준 것보다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을 주민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매우 필요하다. 세종 시장님께서, 특별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최종 지향점으로 나가는 그런 제도 설계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 예.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이게 20년이 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뿌리 내리지 못했느냐를 봤을 때 이 지점을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예. 예. 지금 그 우리의 지방자치가 이게 지방을 위한 논리로 발전이 되어 온 게 아니라 중앙정치권의 권력 연장과 권력 확산을 위한 그런 어떤 종속적인 어떤 요소로 지방자치를 바라봐 왔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가 그 후보자 이름 기억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노력을 안 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에 추천하는 사람, 이 정당을 줘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찍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방 자체가 굉장히 왜곡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스위스 얘기했지만, 그 우리의 읍면보다 더 작은 그런 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거기서 소방을 거기서 책임집니다. 교육을 책임집니다. 그게 치안을 책임집니다. 최소한 이것이 읍면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가 참여하면 우리 동네가 바뀐다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곧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방자치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왜 좋은가에 대한 이해가 그동안 부족하지 않았나,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법률과 제도 안에서 이 자치분권을 아주 활발하게 추진하는 지자체 두 곳 있죠.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지금 이곳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이 두 곳은 어떤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험 모델을 하고 모델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와는 차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성과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정한 자치라고 하기에는 한계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세종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도 설계가 돼야 되겠죠.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분권의 모델 도시로 한번 육성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이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저희 자치분권위원회 합동으로 제주 세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과연 무엇을 중앙에서는 어떤 권한을 줄 것인가, 또 무슨 어떤 재원을 줄 것인가, 스스로 어떤 정책 설계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지금 연구해서 우리 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시민 주권 특별시라는 것에 걸맞게끔 5개 권한을 읍면동에 주겠다라는 공약을 해서 너무나 반가운 것 같고 정말 모델 특별시처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그런 특별시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거기에 필요한 제도 설계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자치경찰도 내년도에는 세종시에 자치경찰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5개의 권한은 어떤 건가요? 예, 마을 조직, 입법, 재정, 계획, 경제 이런 권한을 마을에 주겠다라는 것이 올라와 있어서 이것이 된다면 정말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중요한 정책을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한다라는 그런 그 정책적인 것만 시행이 된다면 정말 주인의식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자치분권이 바로 최종 지향점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를 특별자치대로 할 때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구상이 전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실현되지 않았냐면 그 자치권을 부여하려니까 헌법에 어긋나서 못한다. 예. 이렇게 해서 저 중앙 관료들이 벌떼같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 특별자치는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나라들 가보면 의뢰의 헌법에다가 특별한 지위를 설정하고 권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냥 말뿐입니다. 흉내만 내는 거고요. 단적인 예가 제주도에 지금 그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다른 데가 손가락만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손바닥만 합니다. 그런데 법조문이 얼마나 길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긴 법일 겁니다. 그만큼 무수한 노력을 하고도 실제로 자치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하겠다면 헌법에 그것도 역시 헌법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당진시에 한번 강의를 갔는데 당진시에 가니까 그 이제 당진시가 충남에서 이제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슬로건이 뭐냐면 여성 친화 도시예요. 여성 친화 도시인데 근데 그 슬로건을 지정해 나가는데 굉장히 이제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의 장점으로 내세워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조금 굉장히 시대적 패러다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짜 이 어떤 지방자치라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내리고 있는가까지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이제 어떤 외형이 갑자기 발전하고 어떤 이제 소득이 높아지고 그런 측면으로만 이제 판단을 해서는 이제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하고 세종은 일종의 전선을 설정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뭔가를 잘 구현해내는 좋은 모범 사례가 생긴다고 기대하기에는 앞서 이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헌법이 지금 불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 법적인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특별히 중앙 관료들과의 사이에 많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법률이 500조가 넘는 엄청나게 긴 법률이 된 것이 중앙 관료들과의 사이에서 예외를 계속해서 인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전선을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계속해가지고 싸워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세종과 제주 정도의 자치는 다른 데에서도 이제 우리도 누리자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라스루트 디모크라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 그라스루트는 사실 그 영어의 느낌은 잡초 같은 겁니다. 잡초는 아무리 베어내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다시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사실은 중앙에서 온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없애려고 해도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 의미하거든요. 자치경찰제가 그 점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의 치안을 시민들이 스스로 담당하는 체제로 가야지 자치경찰제의 본의에 맞는 것인데 앞서서 그 정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합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합의라고 하는 것은 경찰, 검찰 등등의 권력기관들 사이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 합의는 중요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세종 시민들이 어떤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가질 것인지를 묻고 가능하다면 결정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있는 것이 저는 자치경찰제의 미래를 보거나 자치 확대를 위해서거나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었죠. 그런데 국회가 이 개헌안 투표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이게
지난 6월 개헌이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폐기가 됐지만 또 그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치분권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제1조 3항과 123조가 아주 중요하게 저희가 짚어볼 부분인데 이 부분 이구근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네. 해주실까요? 그러겠습니다. 그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 헌법 개정안의 제1조 상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하나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이 조항의 의미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지속되었던 중앙집권적인 편향을 앞으로는 계속하지 않겠다라는 국민적인 총의를 국민 모두의 뜻을 여기에 모으자 이런 것이 이제 그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항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조항 안에다가 모든 국민이 기본권으로서 주민으로서 자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는 것을 두는 것이 함께 두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권 안에 자치 권한을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스위스 수준까지 간다고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지향한다 이런 어떤 선언적인 조항을 넣는 것도 좋지만 그 개개의 국민들이 특별히 각 지역에 사시는 국민들이 자치는 내 기본권이다 예. 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 자치의 동력을 만드는 데 가장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있고요. 그 지방정부가 입법하는 그 규정의 효력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명령에도 그대로 따라야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바꾸면 일단 행정부는 바라보지 않아도 되고요. 국회의 법률이 있다면 그걸 따르면 되고 국회의 법률이 없다면 헌법이 정한 자치사무의 범위 안에서는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좀 달리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시선이 있으시던 말씀이신가요? 예, 좀 다른 예. 각도에서 접근해보면 예. 그 지방분권 국가를 만드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조항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뭐 헌법에 넣는 건 상징적으로 넣지만 그건 뭐 반대하지 않지만 그 조항만으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그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이렇게 한 거를 입법권을 강화한 거다는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지방의 입법으로 가지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에서 동네 청년들이 술 마시고 떠들고 하면 그거 못 하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법률 위임이 없으면 지금 못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이 조항이 있든 없든 계속해서 벌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자치권의 범위를 두고 이제 사건마다 해결해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치 입법권을 강화를 하면 현실적으로 제일 좋아해야 될, 환영해야 될 기관이 어디겠습니까? 각 지역의 지방의회입니다. 그런데 각 지방의회에 지방의원들이 자치입법권을 강화해달라고 하는 주장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안을 우리 사회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의 확대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각 지역에 계신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발언과 참여가 있어야 이제 문제가 풀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개헌안의 내용 관련해서는 좀 논쟁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토론과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개헌안을 살펴보면 그 지방세 조례주의 그리고 자치재정권 보장 이 부분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기우 교수님이 조금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예. 우리한테 필요한 재원을 누가 정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법률주의라는 건 대표 없는 과세 없다는 건데 우리 지방의 대표는 국회가 아닙니다. 이 지방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정하거나 그 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세를 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정하도록 지금 막아놓고 있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게 그 과세권을 지방에 주는 건데 이건 결국 지방의 입법권에 관련된 문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를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지방정부로 변한다. 이 부분도 좀 색다르게 지켜봤습니다. 명칭 변경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지방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이죠. 그런데 예. 그 명칭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를 두고도 사실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냥 두자는 입장도 있고요. 자치정부라고 하자라는 입장도 있고 또 이제 지방정부라는 입장도 있는데 지금 이제 좀 현재 헌법에서 문제는 그 현재 헌법이 정부라고 말할 때 중앙정부에 관해서는 행정부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써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행정부만이 정부인데 지방정부를 정부라고 부르면 이때의 지방정부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처럼 지방의회와 행정부,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사법부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용어로는 국가에 해당한 것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왕에 지방 그 자치를 확대한다고 하면 그 중앙에 있는 것만이 정부가 아니고 지방도 각 지역의 시민들이 스스로 구성한 정부다라는 것을 좀 확대하자 그 의미를 담자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라고 하는 명칭이 결정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진보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란 지방 정부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제 모든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이루고 있다라는 어떤 개념을 분명히 명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을 그 상대적으로 해석시킬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마치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를 보듯이 왜 내 세금으로 저 지역 애들을 도와줘야 되냐 네. 이런 식의 어떤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지역 갈등을 네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양가적인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자치권 부분에 관한 이야기도 추가로 나눠보고 싶은데 이게 뭐 거의 적극적인 실현이 거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민 소환, 주민 투표 그리고 주민 발언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 발언의 그 우리 지금 자치분권 내에서 실행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또 주민 발언을 강화해야 되는 이유 혹은 주민 자치권 강화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지 이렇게 포괄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민 발언제와 연결시켜서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5대 참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 소환제, 주민 투표제, 주민 발언제 그다음에 주민 소송제, 조례 재정 개폐 요구 청원제 이런 5대 참정권 자체를 지금은 단위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너무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어렵다, 요건이 너무 심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또 그걸 너무 쉽게 해놓으면 너무 정적에 의해서 혼란이 온다라는 또 시각도 병존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반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민과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 시스템을 일상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예. 시각에서 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요건을 확 낮게 그렇게 하는 완화할 것이 필요가 있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그 접근 생각을, 요건을 예, 예. 동의합니다. 저는 그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이 주민 소환, 주민 투표, 주민 발언의 근거 조항들이 헌법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고요. 그냥 국회가 정해놓은 제도를 내가 이용한다라는 소비자적인 관점이 아니고 예. 내 권리를 내가 실현하는 거니까 잘못되면 책임도 내가 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민 주권이란 말보다는 주민 자치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와 실현 또 책임 으로 하나의 완결된 고리를 만들어 가야 이게 제도의 오용을 막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 주민 자치권 실현의 원동력을 삼을 수 있는 건 이제 기본권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그 실현이 가능할 수 있다. 이제는 주민들에 대한 그 신뢰를 좀 더 하고
이 요건을 완화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지방 문제를 주민들이 결정하고 주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 이게 국회의원들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하겠다 해놓고 벌써 추진을 안 해요. 그럼 뭐 이럴 때 정말 국민 발언권 이런 게 있으면 국민들이 발언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국회에서 뭐 하겠다 했는데 안 해버리면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언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도 지금 확대가 되어야 국회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정 위원장님과 이기우 교수님께서 주민 소환, 주민 투표, 주민 발언의 접근 요건이 너무 높아서 좀 완화를 해야 된다는 약간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찬호 박사님은 예. 그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냐 문제를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떤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이런 방법이 뭐 어려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막 제도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배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그런 것까지 할 시간 있느냐라는 어떤 풍토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어떤 주민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걸 함께 병행하지 못하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그냥 제도만 민주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중요한 측면이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제도만 굉장히 좋아지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야기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교한 의미의 주민자치권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울의 한 구에서 장애인 학교를 건립을 하는데 주민들이 공청회를 많이 열었잖아요. 예. 그때 막 오가는 대화가 자치 이런 말이에요. 우리 마을 내 주민들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도 결국은 가장 민주적인 결론을 내기 위한 가장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결론으로 가기 위한 그 목적을 정해놓고 이제 이런 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누구나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있고 다수결만 얻으면 그것이 진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말 그대로 진짜 집값 걱정한다고 누구나 누려야 될 교육적인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민자치권이 민주적인 결론을 내기 위한 그런 의미 있는 과정이어야 비로소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주민투표나 국민투표, 국민발언, 주민발언 이것이요. 정말 이 직접 민주주의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체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 그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저희가 한 2시간 넘게 이렇게 열띤 토론을 이어왔는데요. 우리 패널 네 분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토론을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좀 결론을 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서 위에다가 몇 자 써가지고 바꾸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헌법 개정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뜻이 다 모여서 어디에 살든지 사람값은 같은 것 아니냐 그 차원에서 자치분권을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좀 뜻이 모이는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정 위원장님.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들에 대한 인식 공유가 돼서 그 인식이 정말로 정치 제도권에 강하게 전달되는 그런 인식의 공유 자리가 이번 토론회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인내와 통찰이 꼭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기고 넘어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사회는 굉장히 변해 있는데 이제 정부가 국가 운영 체제가 답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들이 이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다. 지방의 소멸은 국가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지방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 지방 문제를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학교 문제를,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치안 문제를 어떻게, 이런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체제, 그게 지방분권입니다. 제가 오늘 그 아까 스위스 사례를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뭐 20대 초반에 혹은 10대 후반에 그 현장 안에 내가 들어가 있었다면 내가 오늘 조금 더 성장되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스스로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제도가 그 상황을 마련해 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민주시민이 되는 과정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조금의 어떤 내가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현실적인 제도를 바로 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통해서 실현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분의 패널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지방은 곧 국가입니다. 지방이 소멸하면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신성장 동력을 잃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분권과 그리고 균형, 이것은 시대적 과제이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현안이기도 하죠. 지방분권이 바꿔놓게 될 우리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토론회 통해서 지역 독립선언 토론회죠. 문화, 경제, 교육편에서 함께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의견 내주신 네 분의 패널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